안녕하세요. 4월 22일 포근뉴스 김민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혜린입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올라가면서 초여름의 기운이 물씬 느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바깥 외출이 잦아질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원 모두가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4월 22일 포근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언제 들어도 반가운 회사의 수주 소식입니다. 우선 건축사업본부에서 전남 광양시에 727세대의 아파트 5개 동을 건설하는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다음으로 대전 유성구에 29층 높이의 오피스텔 300사실과 상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끝으로 인천 미추홀구에 1146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안 19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수주했습니다. 4월에도 성공적인 수주 소식을 안겨주신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포스코 건설 화이팅! 다음 소식입니다. 포스코 건설은 지난 5일 SC제일은행 본점에서 국내 기업 최초로 ESG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서 체결한 ESG 파생상품은 회사가 작년 11월 수주한 폴란드 바르샤바 소각로 프로젝트에 선물한 거래에 ESG 활동 목표 달성 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조건이 추가된 상품입니다. 회사는 지난 ESG 채권 발행을 넘어 이번 파생상품 계약 체결까지 ESG 관련 다양한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파생상품은 폴란드 프로젝트에 선물한 계약에 온실가스 절감 및 녹색 건축 인증 목표 달성 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조건을 담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번 국내 최초 ESG 파생상품 계약 체결로 비용 절감뿐 아니라 ESG 선도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기업 시민 경영 이념 실천을 위한 선제적 ESG 경영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스코 건설 법무실이 해외 현장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협상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해외 현장 직원들의 글로벌 협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최고의 협상 교육 강사들과 글로벌 로펌 직원들로 강사진을 구성해 협상 실무 교육 및 협상 실습 3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그냥 감으로 대충 알고 있던 것들을 좀 이론적 배경과 어떤 더 많은 지식, 용어들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는 발주처와 시공사 간의 협상 실습이 이루어져 강의식 교육보다 몰입감이 높은 교육이라 교육생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회사는 교육 과정에 대한 직원들 호응에 힘입어 추가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니 다음 교육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끝으로 포스코 건설 대학생 봉사단 해피빌더의 온라인 교류회 개최 소식입니다. 해피빌더는 글로벌 나눔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국내 건설사 최초로 창단한 대학생 봉사단입니다. 2011년 1기를 시작으로 작년 10기까지 활동한 단원은 총 441명으로 매년 회사를 대표하는 다양한 국내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날 온라인 교류에는 기수별 대표 단원 한 명씩 총 10명이 참여했으며 이제는 직장인이 되고 가정을 꾸린 선배 단원들과 후배 단원들이 각자의 추억을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회사는 앞으로 해피빌더 단원에게 다양한 교육과 취업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고 상호 교류의 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포스코 건설과 함께한 소중한 인연 오래오래 이어가며 모든 단원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지난 19일 포스코 그룹 뉴스인 포스코 투데이에 회사의 스마트 안전활동에 대한 내용이 소개됐는데요. 오늘 이슈톡 시간에는 안전보건센터 시스템 안전그룹의 최규형 과장님을 모시고 포스코 건설의 스마트 안전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근무하시는 시스템 안전그룹은 어떤 그룹이고 과장님은 또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스템 안전그룹은 크게 세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건설 장비 안전관리, 두 번째, 고위험 작업에 대한 기술 안전,
세 번째, 스마트 안전입니다. 저는 현재 스마트 세이프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를 하다 보니 근로자의 안전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목표를 최우선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스마트 세이프티 관련 다양한 기술이 회사의 여러 현장에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요 기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스마트 시대에 발맞춰 안전관리 분야에도 IoT 센서나 지능형 CCTV 등 다양한 스마트 ICT 시스템들이 건설 현장에 도입되고 있는데요. 우선 현장의 출입구 쪽에 소통 전광판을 설치해 무재 일수, 날씨 정보는 물론 작업 시 꼭 참고해야 할 공지사항 및 건설 현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식 스마트 영상방송 CCTV가 있는데요. 기존의 고정식 CCTV와 달리 현장 어디에든 간편하게 설치돼 현장 곳곳의 작업 상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네, 스마트 안전 기술을 통해 현장 곳곳의 모든 안전 활동을 점검하고 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 효율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동식 스마트 가스 측정기도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동식 CCTV처럼 이동과 설치에 있어 자유롭고 특히 현장의 밀폐구역이나 가스 위험구역에 설치해 위에 가스가 유출됐는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 또한 주변 IoT 시스템과 연동돼 유해 가스 유출 시 경광등이 울려 신속하게 대처가 가능하게 도와주는 중요한 장비죠. 이 밖에도 호이스트에서의 안전을 관리해주는 장치, 중장비들과 접촉사고를 예방해주는 접근 방지 시스템, 스마트 게이트 등 여러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이 회사의 현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스마트 세이프티 시스템이 도입된 현장에서는 기존과는 다른 어떤 변화를 느끼고 계신지 현장에 여쭤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도 E5 주상복합 현장의 황지영 부소장입니다. 우리 현장에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어서 좋아진 점은 과거에는 직접 근로자들을 찾아가서 안전을 관리하여야 했다면 지금은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마트 앱을 활용해서 근로자들께 직접 안전 문자도 보내고 또 답변도 받을 수 있어서 좀 더 감성적으로 직접 근로자들께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공사 기간에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활용하여 좀 더 안전하고 무재의 현장으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들어보니 타협도 양보도 있을 수 없는 안전활동에 있어 스마트 세이프티 시스템이 확실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전 현장에 도입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포스코 건설이 현장 중심의 안전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불안전행동 선행관리 운영기준 개선, 중대사고 사례를 반영한 홀드포인트 운영 확대, 사각지대 없는 CCTV 모니터링 등 예방 중심의 선행관리 활동을 펼쳐 불안전 행동을 원천 예방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현장을 위해 더욱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지난 3월 4일 포건 뉴스를 시작으로 총 4편을 진행했는데요. 그간 여러분께 회사의 소식을 전할 수 있어 영광이었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다음 포건 뉴스부터는 새로운 앵커분들이 더욱 알찬 소식을 갖고 찾아뵐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포건 뉴스에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